매매 친구가 한마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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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의 중국어는 어떻게 보면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쓸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아. 네가 볼 때 어떤지 한번 들어봐.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라는 단어야. 어때? 많이 쓰니? 좋아, 좋아. 좋아. 1시부터 5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북경까지. 어때? 많이 쓸 것 같니? 아니야? 글쎄, 머릿속에서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어. 그럼 내가 중국어로 해볼게. 한번 생각해봐. 자, 총, 什么, 什么, 땅, 什么, 什么. 총, 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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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什么, 什么, 땅. 아니야, 아니야. 총, 什么, 什么, 땅, 什么, 什么. 총, 什么, 什么, 땅. 땅. 아, 따오. 근데 什么, 什么가 뭐야? 什么, 什么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잘 들어. 총, 한시, 따오, 다섯시. 총 1시 5시? 1시에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총 서울到 북경. 총 서울到 북경? 서울에서부터 북경까지. 알겠지? 총 서울到 북경.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네가 볼 때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까지라는 단어 네 어느 때 많이 쓰니? 한번 생각해 봐. 짜장면에서 탕수육까지. 아이 참. 자,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학교까지 한번 해봐.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정육점에서 중국집까지. 아이 알았어. 정육집에서 중국집까지 한번 얘기해봐 중국어로. 총정육점 따오 중국집. 여하간 맞았어. 좋아.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총 따오라는 거 잊지 마. 알았지? 좀 더 하면 먹는 거를 비교를 해줘야 잘 알아들어. 알았어. 이 머리가 이 짬뽕 그릇이라서 들어온 대로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조절을 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난 바빠서 갈게. 안녕. 흉. 약사는 약국에, 먹는 거는 검달에게 조절해 물어봐요. 그래야지 할증이 안 붙어. 나한테 물어보면 알지?